시몬키를 부화시켜서 파는 시장이 있다? 여러분, 다이소에 파는 시몬키 아시나요? 알테미아라는 무감류를 상품화해서 팔기 시작하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. 해외에서는 브라인 시림프라고 부릅니다. 놀랍게도 홍콩에서는 이 녀석들을 부화된 상태로 판매를 합니다. 열대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, 이 브라인 시림프는 열대어 키우는 사람들에게 필수인 영양 먹이입니다. 보통 에그 형태로 판매해서 부화를 시켜 먹이는데, 그것조차 귀찮아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위한 걸까요? 이걸 부화시켜서 판매하네요. 와, 이 프라인을 10달러에 팔아요? 부화시켜가지고. 대박이다. 얘는 거의 다, 프라인 거의 다 죽었다, 이제. 아, 얘는 완전히 부화가 많이 됐고. 마치 계란후라이 하기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란후라이를 파는 느낌이랄까? 하지만 이 시림프는 부화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난황이 다 소실돼서 열대어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그냥 살만 찌는 간식이 되어버립니다. 지금 제가 먹고 있는 포카칩처럼요.